S&P 1500포인트대 그리고 코스닥 지수 400대 이 수치를 언제 우리가 봤는지 기억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오늘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10분 단위로 방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진단을 내려볼지 이분의 시각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판단 큰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네.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우선 아무래도 계속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지수 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전히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상품 시장에 대한 우려도 상당해요. 뭐 지수도 증시, 이 현물 지수 그렇지만 이 상품 시장의 원유 가격도 뭐 전망치가 $20대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설마 그렇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설마가 지금 그렇죠.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이제 전망치들이 또 수정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WTI 가격으로 딱 $20 선 기록되고 있거든요. 추가 하락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WTI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제 내려간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 자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합의하자라고 OPEC 회의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결렬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라크에서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증산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이제 감산 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보자라고 하긴 했지만 네. 지금 이제 간밤에 2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사상 세 번째로 하락률이 가장 큰 상황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잖아요. 유가가 네. 급락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나라들 사이의 신경전으로 이것이 이제 번지는 형국이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뭐 미국 셰일가스 업체 다 파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어느 선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50, $60 이 정도가 돼야 좀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은 예.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에너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주가가 가장 먼저 하락을 했고 이후에 이제 주가 좀 이제 변동성과 함께 좀 파산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동성 위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빨리 반등을 하는 게 좀 안정을 찾긴 하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좀 반등을 시도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다 보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정말 오만 가지의 대책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일단 뭐 주식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공매도 금지인데 이건 뭐 전혀 뭐 미동도 없이 뭐 주가는 그냥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뭐 시장은 뭐 그냥 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카드들이 뭐가 있느냐인 건데 이것도 좀 뭐 마땅치가 않아서 이게 또 걱정이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에 7시 50분쯤에 ECB에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 새로운 양적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미국 선물 시장도 돌아서고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지금 코스피 방향성 봤을 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실물 경제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고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이제 확신이 지금은 없다라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연준에서 이제 아무 등급 상관없이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회사채 매입이 뭐 이루어진다라는 게 공식화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아, 리스크까지 이제 다 떠안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 이제 글로벌 거의 금융위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연준에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연준에서 CP 이제 매입한다라고 귀여워. 했는데, 네. 근데 우량채만 매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P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폭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위기가 닥치는 건 정말 약한 기업들, 뭔가 재무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인데 우량한 업체들의 그 기업을 이제 매입하겠다고 했으니 시장은 이렇게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수밖에요.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와는 정말 다른 것이 금융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실물 경제 타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도 커요. 코로나19가 정말 다행스럽게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정말 몇 분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먼저 발병을 했기 때문에 중국 지표를 먼저 항상 봤었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심리 지표부터 먼저 꺾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엄청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월 지표보다는 그래도 3월 지표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심리 지표부터 먼저 꺾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지표부터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이제 새벽에 JP모건에서 발표한 이제 지표들을 전망들을 봤을 때 이제 GDP가 역성장이 1분기, 2분기 다 역성장이 될 거고 특히 2분기에 미국의 경기가 14% 이제 역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을 14%. 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지표 부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뭐 현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뭐 공장부터도 올스톱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에도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장들이 돌아가야 그다음에 사실 수요가 있어요. 공장이 돌아갈 테고요. 그렇죠. 근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는 확산세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또 공장들이 또 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수요도 없다 보니까 공장들이 또 돌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잠재워지려면은 그래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둔화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확산세 둔화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과 유럽에서 그래도 확산세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속도를 보면은 4월 초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좀 상황이 아시아와 북미,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의 급락과 함께 흔들리면서 일찌감치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이 진정되길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타격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추가 급락 가능성이 일단은 열려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원달러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지금 맞죠. 보니까 1260원 임박이에요. 네. 이 수치 또한 우리가 또 언제 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수치인 건데요. 원달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지난 두 달간 14조 원 팔았네 이래도 더 열려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매도의 추세가요? 네, 그래서 사실 원달러가 그래도 이제 사실 증시에 비하면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레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레벨을 언제 봤었냐? 라는 것과 되고 외국인을 봤을 때는 계속 매도를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또 이제 불안하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가장 이제 지수가 좀 바뀔 수 있는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 거. 그러면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확실하게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증시랑 같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계속 이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더 타격이 좀 큰 그런 상태가 매일매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하지만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 네.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도 궁금해요. 네. 바닥입니까?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아니라고 보시네요. 네, 예. 아직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뭐 하락폭이 엄청 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계산되지 않는 레벨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1,400까지 뭐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뭐 사실 예상을 하는 것도 무의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빠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이제 시그널 자체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좀 둔화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바닥을 다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변동성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증시 급락과 함께 돈을 풀고 나서잖아요. 그냥 네. 시장의 구원 투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 정도예요. 기관은 네.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네.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양시장에서 흘러나와요. 혹시 네.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지 이제 뭐 일각에서는 네. 개인들의 매수가 멈춰야 시장이 이제 반등한다라고도 아, 이제 뭐 일각에서는 네. 얘기는 하지만 네. 혹여나 이렇게 된 것이 반대매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것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최근에 특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신용으로 인해서 매수를 한 부분들도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매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 쪽이나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좀 조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예외 조항들이 다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한 것도 사실 불안했고 지금 다시 이렇게 매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낮다라고 해서 특히 신용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옳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사더라도 수익률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많은 전문가들의 입에서 서두르지 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행동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이김혜은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인사를 함께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